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KTV 종합뉴스입니다. 뉴욕시 비즈니스 윤리위원회의 마이클 맨스필드 커미셔너가 23일 오전 한인수산인협회 사무실을 방문해 한인 폭행 사태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가해자 측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정부가 한인 수산인 폭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23일 아침 BIC 시 비즈니스 윤리위원회 소속 마이클 맨스필드 커미셔너가 뉴욕 한인 수산인협회 사무실을 방문해 피해자를 격려하고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IC는 뉴욕시가 운영하는 수산 및 육류 도매시장과 민간 쓰레기 처리 회사를 대상으로 단속 및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So I think this was a very productive meeting this morning. It is not the end, it's the beginning of many more meetings. I am going to come up and see Mr. Park probably the next few days at night when you're working, and we'll see exactly what goes on here in terms of you. I'm up here a lot, but I would like to be up here with you, and then we'll see some of the issues that go on in the evening hours. 한인 수산인협회 사고대책위원회는 맨스필드 커미셔너를 만나 자세한 사건 경위를 알리고 이와 같은 사항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폭행한 가해자의 퇴출과 도매업체 에머랄드사의 사과, 피해자 보상 문제 등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산인협회는 우리 회원들의 그 요구사항이 관철되고 우리 회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까지 satisfied 되고 그 다음 우리 교포사에 천 이 우리 교포 동포 여러분들이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제 잘했다 하는 수준까지 올라 만들어야지 우리가 이 보이콧들을 그만두고 할 겁니다. 한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수산인협회를 지지하는 한인사회의 후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한인사회의 위상을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김병택 평통 부회장을 비롯해 오영준 상임위원, 정영인 고문, 윤계초 고문 등 총 2,300달러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MK 뉴스 고성원입니다.